선수들이 아이스바이를 홀드에 걸면서 조금씩 경기벽을 오릅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스파이더맨을 연상케 합니다. 지난 11일과 12일 2020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과 러시아, 스위스, 몽골, 캐나다 등 25개 나라 12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국내 선수들은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곳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물론 경기를 나오면 뭐 우승을 하고 싶고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일단 실수하지 않고 이제 내가 운동한 거 그대로 다 쓰고 네, 그랬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만족할 것 같아요. Well, I'm climbing already for quite some time, already more than 10 years. So I've been in Cheonsong already several times. And last time was 2017, and now I decided to come back. It's a very nice competition. I like it.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는 5분 안에 아이스바이를 홀드에 걸어가며 완등 지점까지 오르는 스포츠입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은 선수들이 아슬아슬 매달려 있다 떨어지면 함께 아쉬워하고 완등 지점을 찍고 내려올 때는 크게 환호성도 지릅니다. 스트레스 확 날리고 갈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경기 운영하는 거 쳐다보면 선수들이 힘들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응원도 하면서 같이 소리도 질러주고 응원도 같이 하고 하여튼 오늘 재밌네요. 이번 대회 결과 스피드 부문에서는 러시아 선수 네모브 안토니 남자 1위를, 러시아 선수 톨로코니나 마리아가 여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난이도 부문에서는 러시아 선수 토밀로프 막심이 남자 1위를, 여자 1위는 스피드 부문에서 우승했던 톨로코니나 마리아가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신운선 선수가 난이도 부문에서 여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대회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시발점이 되는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